엄마! 어? 엄마! 행복해지고 싶다고 하셨죠? 제가 가서 행복을 찾아올게요. 뭐? 어디를 간다는 거니? 행복을 찾으러 간 아이는 과연 행복을 찾았을까? 네? 거기도 안 갔다고요? 아니 그럼 얘가 대체 어디 간 거지? 아이고 저런, 아이는 날이 저물도록 행복을 찾아다녔단다. 엄마! 돌아왔구나. 죄송해요 엄마, 행복 찾지 못했어요. 뭐? 엄만 너만 있으면 행복한걸. 저도 그래요. 집에 오니까 행복해요. 많이 걱정했잖니. 죄송해요 엄마. 결국 집에 있던 행복을 멀리서 찾아다녔다니 참 어리석었지. 오늘은 강원도 양구군으로 가서 어리석음을 뜻하는 두타연의 유래를 들어볼까? 옛날 아주 깊은 산속에 회정이라는 선사가 기도를 하고 있었단다. 열심히 기도를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 회정 선사는 천일 동안 기도를 하려고 했단다. 그런데... 어허, 벌써 오늘이 999일이군.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겠어. 부디 자비하신 분을 만나게 해주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내 말을 들어라 회정. 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구나. 드디어 999일째 되는 날, 회정 선사는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말씀을 들었단다. 너는 지금 건솔리로 가서 몽고롱을 만나거라. 예? 몽골로인이요? 그분이 자비하신 분이십니까? 빛이 사라졌어. 어디 가보자. 자비를 베푸시는 분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셨을까? 회정 선사는 길을 떠났단다. 그리고 드디어 방산면에 건솔리에 도착했지.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 혹시... 네, 제가 바로 몽고롱입니다. 아니, 제가 찾는다는 걸 어찌 아셨습니까? 아, 네, 그게 말입니다. 몽고롱, 어서 일어나시오. 몽골롱, 어서 일어나 손님을 맞으시오. 어? 아니, 이 야심한 밤에 손님이라니요? 그 손님은 회정이라는 선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사께서 오시면 이야기를 전하라 하셨지요. 예? 어떤 이야기를요? 회정 선사에게 해명방을 찾아가라고 전해주시오. 그리고 나서 마당에 선사께서 계시지 뭡니까? 아, 일단 오늘은 여기서 쉬시고 날이 밝으면 해명방을 찾아가시지요. 그런데 왜 하필 몽골옹께 가르쳐주라 하셨을까요? 아, 네, 그것은 아마도 해명방의 집에 가는 길을 저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셨을 겁니다.
자, 피곤하실 텐데 어서 쉬시고 내일 일찍 길을 떠나시죠. 네. 나리박자, 몽고롱과 회정선사는 해명방을 찾아갔단다. 그런데 말이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해명방 계시는가? 아니, 자네 왔는가? 잘 지냈는가? 아니, 그런데 누가 결혼을 하는가? 아, 그게 말이야. 어젯밤 꿈에 말일세. 해명방, 해명방. 회정이란 선사가 찾아오면 보덕과 결혼을 시키시오. 해명방 역시 꿈속에서 신비한 목소리를 들었지. 예? 제 딸 보덕이랑요? 글쎄, 나와의 약속을 잊어버리셨소이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약속이라니? 무슨 약속인가? 그건 옛날 내게 자식이 없었을 때였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딸이든 아들이든 제발 저희에게 아이를 첨지해 주십시오. 여보, 우리 소원을 꼭 들어주시겠죠? 내일이 천일이니 더 열심히 빌어봅시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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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해명방 부부는 들으시오. 당신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군요. 그렇게 해명방의 소원도 이루어졌지. 하지만, 하지만 약속이 하나 있소. 아이가 크거든 내가 정한 사람과 결혼을 시켜야 하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만 가질 수 있다면 꼭 결혼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았다네. 아하, 옳거니. 경사났네, 경사났어. 그렇게 해서 회정과 보덕은 결혼을 했단다. 그리고는 아유, 축하드립니다. 숯을 만들어 팔며 3년이라는 세월을 아주 행복하게 살았지. 회정의 아내 보덕은 무척 자비로웠단다. 회정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자비로운 분을 보고 있는 듯했지. 하지만 말이다. 미안합니다. 나는 꼭 자비롭다는 그분을 보고 싶소. 조심히 잘 가세요. 그분을 만나기 전엔 돌아오지 않으리라. 아니, 아이 뭐라고요? 자비로운 분을 만나려고 집을 나오셨단 말입니까? 예, 그것이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아, 지금의 부인이 자비로운데 어디서 또 그런 분을 찾으십니까? 정말 몰랐나요? 예? 뭘요? 선사께서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자비로우신 분은 바로 선사의 부인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럴 수가. 자기 아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분이었다니. 회정 선사는 그 길로 집으로 갔단다. 하지만 말이다. 부인,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보, 여보. 이미 자비를 행하는 신은 사라지고 없었지. 미안합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그 후 회정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뜻하는 두타사라는 절을 창건했단다. 현재 두타사는 사라졌지만
두 타연이 남아 그 전설을 전해주고 있지.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두 타연은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에 있단다. 어떠니? 경치가 정말 아름답지? 두 타연에 관한 재미있는 얘기를 듣고 나니 한번 가보고 싶지 않니? 응?